택시 갤러리는 스폰을 못 받았어요. 받으려고 했는데 바뀌었어. 여기 뭐 누가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주인 시스템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보라보라. 그동안 꾸준히 올렸다기보다 하루에 200점씩 올렸어. 그때도 연승 가드였거든요. 그때도 200점 올리고 지금도 한 200점 올렸어. 점수 팍팍 올렸어요 하루에. 날 잡고 방송하면서 갑작스럽게 확 올렸어. 천천히 뭐 하루 이틀 올리게 해야 돼. 쫙 올렸지. 너도 맞아 이제. 아. 너도 맞으라. 문제 있나? 아니 큐로 뭐야 왜 이래비야? 혼자 먹었네. 우리 동시에 이래비야. 개이득이라고. 맞아. 딜조 개이득. 브라브라. 허블 좋구요 그레이브즈. 깔끔이요. 알리가 저 노릴 겁니다. 정말 좋아. 거리 계산해야 돼요. 알리가 저를 노릴 겁니다. 피치면 안 노리겠죠. 알아서 맡겨야겠다. 큐만 하지. 레드 먹고 있나? 알리 유지력 되게 좋죠. 천둥 알리네. 한방 몰아치기 알리인가요? 문제 있나? 나만 엘리스가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우리 레드는 안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근처에 있나 봐. 자, 아웃님이 나가신다. 오, 롱지오.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야 뭐냐 코르키 왜 저래? 왜 지지야? 너 벌써 지지를 치냐? 널 쳐다니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올.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잘 피하는데.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둠심 나이스. 마오카이장이 뇌진. 아 저걸 못 잡나? 아이고 아까부라. 뇌진 딱 오졌는데 정말. 어?
그니깐요. 아하, 아직 시간이군. 불함이 아니고 난리네. 믿으면 안 죽으면 된다, 제드한테. 제드한테 근데 죽을 거야, 이제 지금. 제드 6대 되게 센데. 오케이, 들어왔다, 이제. 아이고, 까비. 그라가스 궁도 막아요. 뒤로 안 넘어갑니다. 그라가스 궁이 토스가 안 돼. 바로 앞에서 터져, 방패 앞에서. 미드가 죽을 텐데. 문제 있나? 야, 잠만 믿으라고. 위험한데 형 여기? 괜찮겠어? 알려 오는데? 형 알려 와. 쟤도 오는데? 다이브네. 진짜 아깝다 저거.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오, 야 죽이겠는데? 처치했습니다. 뭐냐 저거 앨리스 뭐야 저거? 아무리 무거운 문도 역시 사스가 둠심. 묘목으로 죽여버려. 미드 봐주자. 밤이 어두울수록. 어떤 가자. 그부가 봐주는 쪽을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곡궁뱅이? 조선한 판 뜨고 대망에 먹어보자고. 앨리스가 이제 태어나서 바텀에 올 수도 있어. 하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한다. 와! 굳이 갔네. 잘 피한다. 알리가 6이라서 땡다이브 치네. 6만이었으면 잡았는데. 역시 잘 버텨 알리. 사스가 알리야. 롱주 못 뛰어. 세그네요 롱주. 알리가 저게 짠하죠. 알리 6대 다이브 저게 정말 세. 내가 6만 됐어도 다 잡았는데 6이 안 됐어 아직. 이 보라움과 함께라면 널 안전하지. 6렙만 됐어도 까비몬. 설마 아 안 맞네. 잘 피한다 베이. 야 이거 이제 딜로스가 너무 쩔겠는데? 연운의 수학의 낯이야? 딜이 안 나올 텐디. 궁이 두 개 나가버렸어. 탑이다. 앨리스가 탑 풀려고 하네. 각도가 안 나와. 뭐냐 이것도?
잡긴 잡았다. 아 진짜 아깝다. 하필 토스 당해가지고. 알리 동궁이니까 알리 먼저 잡고. 둠심 나이스. 딥부젠이야. 조심해라 이거. 아 이거 못 잡겠는데 노틸? 어쨌든 죽었다. 어쨌든 죽었어. 그 부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제드한테 다 죽어 잘못하면. 제압되었습니다. 아파요. 오졌다. 근데 거기서 이즈가 토스 당해버리네. 아무리 무거운 문도 활짝 열 수 있지. 조심해. 엘리스 여기 있다. 나도 미드 가야겠는데. 타고서 하나 터뜨리고 엘리스 미드 가거든요. 따라가야겠어.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고. 아 너무 빨라. 개복치 타고 넘어가네. 하필 거기 개복치가 있어. 마오카이랑 그브가 되게 잘 컸는데 그 두 명한테 거는 수밖에 없어. 아 통하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패배는 없다. 왜 사라졌지? 핑화가? 어디가 이 소새끼야. 2대1은 못 이긴다. 솔전 욕먹고 있네. 아 큰일났다. 미드 이거 너무 압도당한다. 아 알리 안 뒤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좀 기다리면서 해야지. 그냥 센타에 붙여버리네.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좀 뒤로 가면 타워 안에서 알리 그, 빠질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서 하지. 큰일 났는데, 이거 봐. 큰일 났어. 저기 노틸이 망하긴 했는데 우리는 바텀이 조금 망했어. 노틸이 망한 걸로 좀 퉁쳐야 되나? 바텀이 좀 큰데 미드도 좀 커요. 자, 브라움님이 나가신다. 정글 탑으로 스노볼 굴려야 돼. 가야겠다. 안 가도 되겠네. 살았지. 뭐 이렇게 세냐 쟤들.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죽는 것을 바라. 와마 씨 이걸 죽어버렸네. 아이고 씨 저 미친 소가. 되나 이거. 와 저게 살아가? 진짜 아깝다 이거. 아 이번 판 너무 힘든데? 쟤도 또 저게 살아가네. 이번 판 정말 힘들다. 진 건 아닌데 정말 힘드네.
니즈가 지금 딜이야. 없어. 얼건도 안 나왔어. 이거 빨리 수학이나 터트려가지고 얼건이랑 그게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템이 너무 안 나왔어요 지금. 베인 7킬. 야 어떻게 하냐 베인?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그거는 늘 말씀하셨지. 제드가 아우씨 너무 세구만. 너무 많이 단다 코르키. 아 저걸 못 잡아 또. 되었습니다. 거미니온 베인을 잡을 그게 또 없어요. 큰일났다 이거. 노트 센데. 근육 파괴설! 빨리 궁 써가지고 에어번 띄워가지고 잡는 게 나아. 평탄대 더 들어가면 죽으니까. 아 조졌다 이거. 다행 그부. 근데 문제는 탑인데 탑도 빨리 가줘야 됩니다. 알리가 다이브 칠 거란 말이야. 궁극기 있고. 미드 둘이서 미드 막아라. 나랑 마오카이가 탑 막을 텐데. 여기 시야가 빨려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 이것들아. 바로 뛰어오네. 어. 바로 뛰어 들어오네. 함께 나가자고. 나는 돌아간다. 어시도 없어서 가나봐. 가난 브라. 가난 브라. 수학이나 터져서 그나마 이지를 다행이긴 한데. 얼건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얼건. 돌돌 쳐다니자고. 오이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골 먹는데 쓴 건가? 아이고 까비씨. 풀 뺐다 그래도. 정글 잘해 나쁘지 않냐? 문제는 저 베인이에요. 베인이 미드 빠겐다. 문제는 저 베인이야. 베인이 정말 강해. 아 모더리스에요. 궁 쓸 틈도 없네. 와씨, 아, 이게 죽어? 와 마씨, 궁 쓰고 뒤질려고 했는데 이게 죽어버리네. 우리도 투원딜이 후반이 좋아요. 투원딜이야. 아, 나 마오카이 세다. 근데 살아가네요. 살아가네요. 믿을 건 마오카인가? 와마 덤샘! 덤샘! 마오카이 진짜 세다. 아, 치. 저렇게 센가? 방템밖에 없는데? 안 죽어. 누구냐, 저거. 못 이기네. 드시고요, 오딜런스. 보라. 근육! 아이씨! 근육 파괴설! 아이고 쓰면서! 좋았어. 근육 파괴술로 미묘하게 지각을 변동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바...
화룡각인가 얘들아? 간단하게 화룡 치네. 역전 간다. 대인은 내 매진 한 대 맞으면은 정신 못 차려. 뒷일을 부탁한다 얘들아. 아, 내 내진 붙이긴 했는데 빼자 빼자 빼자. 겁나 세네. 대인이 뭐 저리 세냐. 매진탄 붙이면 잡을 줄 알았는데 제드가 빼고 들어왔어. 활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활로가 보이기 시작했어 얘들아. 역전의 서막이다. 후반에 투원들이 좋으니까. 저 딸 수 있나요? 못 딸 텐데 쟤네. 야, 집단에 가라 그거. 못 잡는다. 발콜라이저가 묻어야지 슬로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저기 노틸이 거의 쓰레기급이라서 할만해. 폐기 폐기물급이야. 노틸이 7데스라서 거의 그냥 고기방패입니다. 아, 길막 오지네. 아, 근육 파괴술! 보라 보라, 못 도망간다. 내 근육 앞에선 아무도 못 도망가, 보이. 따라왔다. 분위기 너무 왔어. 꽁꽁 얼어붙은 시. 좀 쭉 밀어? 제드야 미드 밀어라. 까비 바론이라서 밀을 수가 있긴 하겠다. 매자이스 나옴님이 나가십니다. 으스크레이트 달려! 달려라 브라움. 달려라 브라움. 들어왔다 여기. 여기 제드 있을 거야. 올라갔네. 밤이 어두울수록 마오카이가 베인한테 뿌리 묻기만 하면은 잘 잡을 수가 있어.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젤리와 함께하는 극청상기의 솔로다인 그림입니다. 어서오세요. 막판이지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근데 마오카이가 안 죽는다. 세계수야 진짜. 대포 소리 보소 우렁차구만.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씨야 먹어놔야 돼. 지금 집에 가면 늦을 텐데. 잡을 수 있나? 아, 나 코로키 세요. 코로키 강해. 마오카이 플래시 있나? 플래시 있네. 근심 가득한 표정을 치고 치우라고. 노아드.
노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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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대인만 어떻게 잡으면 대박인데. 우리 미드 밀면 돼. 못 밀겠네. 라인이 쏙 좋지가 않구만. 나만 믿으라고. 나는 돌아간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아, 이것들이. 베인 여기 있다. 베인 오케이 나갔다. 꼴라리 가져옵니다. 마스터 250점이에요 지금. 마오카이가 쎄. 포스 질린다 마오카이. 아 오지네 진짜. 오케이 들어왔다. 아 이 알리스타 시기가 너무 쩔여. 전멸 궁했으면 대박 각이었는데 그지? 알리한테 이니시만 이상하게 안 걸리면 돼. 알리가 이니시를 거는 순간 제가 에어본 당한 애한테 중심한테 전멸 W 이 궁극기 쓰면은 한타 이깁니다. 아시겠나요? 알리가 각을 먼저 보고 들어올 거야. 전멸 WQ나 전멸 Q라든지 제가 거기다가 전멸 W 이 쓰면서 궁 쓰면은 바로 여기 이니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니시 하기 전에 먼저 걸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알리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받아치면 됩니다. 완벽한 이게 한타 루트야. 알리가 전멸로 뭔가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전멸로 또 방패 들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핵심이 내가 알리 전멸 큐에 당하면 안 된다. 제가 에어본 당하면은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왜 안 맞지? 맞았으면 좋았는데. 방패로 맞아보긴 의지. 가지마 거기 가지마. 시야는 다 먹어놨어. 개복지 사라질 때 싸우면 되는 거야. 한타 걸어야 되는데 칭청만 할까? 싸우 준비하자. 전투 준비. 근육 파괴설! 이것이 나의 승리 루트다! 다 아니네. 제드가 겁났을 때. 하지만 우리 팀 이길 거야. 정의는 승리한다. 예! Yeah! 할 일 다 했다, 얘들아. 이런 게 바로 캐리지. 궁극기 아주 깔끔하게 조려가지고 앨리스를 바로 요리해버립니다. 앨리스 거미줄 타기도 못하고 바로 뒤져버렸죠. 앨리스 흠몬스. 아 이거 막판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팬가입도 한 번씩 해주세요. 잘 된다 오늘 잘래. 오늘 그러면 총 전적이 8승 1패인가? 이거까지 이기면 8승 1패야?
슬래시 빼버리기에 알리스타. 바텀 아니 위쪽 빼야 된다. 빼면 돼. 빼면 게이득이야. 슬로우 꺼내주고요. 파이팅 들어간다 얘들아. 파이팅 스무스하게 들어가. 요 들어오라. 아 거리가 안돼. 알리스타 열받아가지고 W 큐 쓰는 순간 바로 근육 파괴술이 장렬합니다. 여기니 씨의 대가 근육 파괴술이 말이죠. 견문세계 백의 발품. 쟤네랑 군심 진짜 잘한다. 누가 정말 잘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리 상대로 불안도 좋고 둘 다 덩치라서 좋아요. 슬슬 손이 차갑다 이제. 긴장해가지고 누군가 게임을 되게 많이 손이 시렵네요. 간만에 휴식을 취하는 건 9부 10킬, 마오카 6킬, 그 다음에 브라움 12 어시스트.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똘똘 뭉쳐다니자고. 라인 바꿨으니까 이렇게 멋진 플레이가 나오는 거지. 둠심이 마오카이를 서포트하기 좀 아까워. 탑 되게 잘하는데. 라인전은 거의 마오카이 나무로 씹어먹을 정도니까. 육식나무예요. 잘하는 친구야. 전멸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육 파괴술! 늦었다 이거. 포르키가 너무 늦었어 이거. 여기니 지금 좋았는데 포르키가 너무 멀었다. 그 다음에 내가 에어볼이 됐어. 가장 안 좋은. 내가 에어볼이 되어버렸어. 죽겠는데? 아, 큰일 났다, 야, 졌다, 이거. 한 탄은 졌는데 게임은 아예 안 졌어. 정말 아쉽다. 포르키가 없었어. 같이 뜨면은 안 됐는데, 같이 떴어요. 아, 네, 옆에 잘 빠져 있었는데. 그게 뜨네, W2. 같이 안 떴으면 그냥 바로 그냥 뻘 이니션. 가장 염려하던 게 됐어. 포르키 어디 있었지? 정비하고 있었나? 우리 나오니까, 나만 나오네. 웬만하면 줘라, 웬만하면. 막았다, 막았어. 우리 턴이죠. 발콜라이저 있으니까. 전멸궁이 있어 이번에. 이번에 전멸궁이라. 한타 안 찍고 왔습니다. 그 부분만 안 잘리면 돼. 그 부가 주력 딜러입니다. 그브랑 합류회를 하자. 브람 궁 전멸 안 되는데 전멸 궁이 되죠. 전멸 궁만 돼도 되게 좋아.
나랑 원딜 진영이랑 같이 쓰면 안되고 저랑 마오카이랑 같이 자리 잡아야 돼. 투탱거 진영이 이렇게 하는거지! 야무졌어. 마오카이 W 강화시켜주고 여기닛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제가 원한 그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리스타가 W 켰을 때 바로 여기닛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알리스타는 할 게 없는 소새끼가 되는 거죠. 정말 쉽죠? 브라! 프로탁 더 씨. 이긴 좀 애매한가? 바로 갈 때까지 항상 긴장을 추가. 얼심 나왔고요. 이제 베인을 좀 더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 핑크와드 두 개 사가지고 한 타태 박아주면 게이드. 야 베인 집 갔다. 베인 집 났는데 이거 씨. 안 틀렸네요. 완벽한 뇌진탕 붙이기. 흠모스. 캐리 간다 얘들아. 불만 있나? 궁극기 완벽하게 돌림방 붙여주고 뇌진탕 골고루 붙여주고 방패로 우리 편 살리고 완벽한 브라브라브라. 끝났나? 아 뭐야 저거. 눈대고 밀어. 아 이 주류차 한번 뭐야 이거. 마오카이 피가 안 달아. 야 주류차 한번 저거 뭐야. 아 뭐냐 이거. 드루드루. 아 저 부술 거 저 뭐야 저 드루차 한번. 아 미니언 오면 끝난 건데. 차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오카이랑 브라우미를 언제 때려잡냐. 맞아요. 아이씨. 좋았어 촛불템이야. 촛불템 비통 3300. 마오카이랑 비슷해. 저기 노틸은 10데스. 노틸이 드르차 한번 간대. 아, 저 미친 드루차 한 번 좀 없애라. 벌레 새끼. 아, 이거 깼어야 했는데, 이거 못 깼어, 이걸. 뭐야, 이것도. 야, 큰일 났다, 잘렸어! 너 오지 마, 데디야. 위험한디? 제드 온다, 제드, 제드. 아, 하필 잘려가지고 큰일났네. 베인이 세서 씨, 베인 15킬이야. 하필 잘렸어.
미드 라인 밀리니까 이때 사이드 밀어주면 됩니다. 우리 두 명 안 잘려. 영약을 먹어야겠네. 영약. 영약이면 딱이야. 먹으면 안 진다. 영약의 발코레 풀템이야 얘들아. 게임 오버요. 밀린 미니언 받으러 간다. 얘들아 달려. 달려. 웨이코였어. 바꿔야죠. 야, 조심해라. 그러다 제드한테 잘못하면 인생 망한다. 바텀도 웨이브 줘. 야, 큰일 났다. 마법까지 사라졌어. 야, 졌는데 이거? 다 잡으면 이기는데 이거? 베인이 살았어 앞에. 졌다. 근육파괴에서 천천히 쓸 거랬나? 이게 가격인데? 마법까지가 스톤 다 들어왔어. 베인이 세서 그런가? 아리스가 들어와서 나도 핸드 하긴 했는데 이거 좀 아쉬운 상태가 됐구만. 용 먹고 마장 뜨자 이제. 용 먹으면 끝납니다. 용만 먹으면 돼. 막템이는 돈이 애매한데. 도란 방패를 사버릴까요 그냥. 도란 방패 평타 데미지 좀이라도 줄이라고. 이거 도란 방패 말고는 딱히 갈게 없다. 도란방패 가자. 돈이 애매하니까 도란방패 가져가자. 평타 데미지 쪼개나 막아줍니다. 여기서 잘리면 끝난다. 내가 먼저 가야돼. 피통 3800인 브라움이 말이야. 영향은 이미 먹었어요. 이거 안에 안 싸우면 한 번 더 돌면 돼. 돈 돼. 욕만 먹으면 된다. 욕만 먹고 레벨업 하자. 레벨업. 레벨이 좀 필요해. 바론이 먼저 나오네. 레벨업 해야 되는데. 16레벨 궁극기가 좀 세서 물리면 안 된다 절대. 아 이즈 궁 너무 아까운데? 근육 파괴술! 와마 이거 씨 너무 센데? 야 큰일났다. 베인이 너무 세다. 이거 조진 것 같다 얘들아. 베인이 너무 세. 와 베인 잡았다. 베인 잡았어. 베인 잡았어. 둠심! 둠심! 야우! 둠심이 잡았어! 야, 드릇! 호르키랑 둠심이 마무리. 나도 근육 파괴술 잘 썼지, 얘들아? 존나 좋군? 안 끝나나? 일단 투옥 제기해. 끝나겠지? 미니언들 오면 끝난다. 와 미니언. 이번엔 드릇 안녕. 이번엔 드릇 차하면 확실히 부셔가지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드루차 한번 때문에 아까 못 끝냈어. 원래 이거 깨끗 끝난 건데 드루차 한번 때문에 안 끝났거든. 이번에 깔끔하게 캐리합니다. 오늘 직접 많이 이겼다. 활성일패. 아디오스라고 들어봤나? 이럴 때 하는 대사라고. 타네바들도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어요. 야우.